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. 서동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장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, 메리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장이 이 수급 공백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. 또 영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휴장입니다.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휴가 시즌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이런 와중에 극적으로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질질 끌었던 대주주 양도세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뭐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야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한다라는 거죠. 바로 이것이 금요일부터 우리의 단기적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양상이고요.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가족 합산제도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내일까지는 양도세 회피라든가 그리고 또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회피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내일 장 마감 무렵 정도부터 펀드멘탈 대비 단기 수급으로 무너지는 그런 종목들은 저점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미국 증시, 영국 증시 휴장과 더불어서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참고를 하면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 키워드를 잡아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테마와 종목군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시장이 조금 질서 없이 움직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인데요. 그 가운데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 그리고 또 어떤 여행 수요 뭐 이런 쪽에 중심이 되면서 뭐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정부에서 4이동통신에 대한 허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바로 IG비전 같은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안 하겠다고 하죠. 그만큼 확산 일로에 있는데 뭐 빠르면 1월 정도에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남제약을 비롯해서 일동제약 이런 관련주들이 여전히 매수자들이 몰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. 또 전체적인 기후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파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안정적인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동제약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 중국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수출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이러면서 일동제약 안정적인 이러한 상승의 기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경남제약이라든가 다른 여타 감기약과 관련된 이러한 제약주들의 움직임을 끌고 가고 있다.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경남제약과 일동제약 그리고 IG비전, 제주항공 등 특징적인 상황 짚어봤고요. 다음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종목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갭상승이 개장 초부터 연출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흔들리고 있죠. 하이로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2018년도에 초음파 미용 의료기기 이 더블로 골드가 중국 제품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면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.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올해까지 4년 연속 영업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안전한 이러한 실적 수반이 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작년 말 기준으로 유보율이 무려 4,585%입니다.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제품의 경쟁력이라든가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자세한 말씀은요. 또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. 오늘 11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가격 전략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8,000원 이하 자리에서의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7,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고점대가 현재 모습 보면 9,000원 정도에 있습니다. 이 9,000원까지 조금 더 추세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.
네, 오늘 하이런이 관심주로 알아봤고요. 목표가 9,000원, 손절가 7,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